할렐루야.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건참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삼손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죠. 그냥 삼손 이야기 해놓고 삼손이 나중에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참 재미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삼손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제가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엄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엄마가 의심이 가서 남편을 데려와서 남편도 그 사람과 대면해서 자기들이 여지껏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낳을 줄로 이게 믿게 됩니다.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위 위에 재단이 소위 성전이 아니고 장막도 아닌 바위 위에 자기들이 재물을 놓았는데 그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는 그런 이적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이들은 또 아들을 갖게 되었고 그 낳은 아이가 삼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웅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천사가 했던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된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이야기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글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배웠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글쎄, 마노아 부부는 적어도 제사를 드리면서 뭐이 나실인 이야기는 조금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주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의 나이였는데 아이를 낳은 걸로 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면서도 계속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강남에 있는 부자들처럼 그렇게 교육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고안해 낸게 뭐냐? 아이들 데리고 미국을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영어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미국을 갔고요. 또 한국에 왔어도 다른 공부보다는 의학을 하나 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이들 또 데리고 중국으로 가서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와 중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사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랬는데, 이 천사를 만난 이 마노아 부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서, 가져서 어디서 키울까?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 소산물도 먹이지 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맹모 삼천지교라 이랬는데,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제 장소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민도 하고 그 당시에 그 단지파 쪽에서는 고아 자손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 제사장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어디서 교육을 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에 보면은 삼손이 마하나단에서 그렇게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만물을 만드시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사람도 여러 사람을 만들되 각자 또 자기의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또 특별한 사명을 주었는데 삼손에게는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나시린이라면은 뭐겠어요? 포도주도 안 먹고 독주도 안 마시고 그리고 또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또 뭐랍니까? 나중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친지들이 죽어도 이 삼손은 그 상가집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저기 소나 양이나 이런 이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시린 교육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안 되겠어요? 예.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시린 교육이 과연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 다 홈스쿨 했는데요. 이 홈스쿨을 생각을 하면서 나시린 교육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홈스쿨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일반 교육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 교육으로 자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달리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해도 되고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목사인 저는 그렇게 이야기 사람들이 아 도대체 목사가 왜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그거는 목사가 적어도 목사만은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뭐예요? 아주 힘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글쎄 여러분 왜 삼손에게 힘이 나왔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삼손이 장사가 되었겠습니까? 삼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손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태양과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태양과 같은. 근데 삼손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아무데도 삼손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으로 이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삼손의 부모님이 이 삼손을 낳으면서 왜 이름을 또 소위 말해 성경적인 이름을 짓지를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낳으면서 이름에 다 의미를 두었습니다. 다 뭐 은혜와 사랑 뭐 이런 거 주님 뭐 이런 거 예수님의 피 이런 의미들을 좀 이렇게 감추어서 이름을 지었는데 왜 삼손의 그 엄마는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
그 단지파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 종교적인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노아나라는 이름도 그렇게 영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삼손을 키우면서 그 제대로 된 영적인 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삼손이 왜 그러면 장사가 됐느냐? 왜 장사가 됐느냐? 그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삼손의 교육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도 길죠? 시체도 어디 가면 가까이 하지 않죠? 먹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음료가 다 포도주에서 나온 것인데 포도가 없는 음료를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면 음식도 갈아 먹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부터 제가 이게 그 노회총회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조금 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게 되어서 제가 영적인 힘은 옛날보다 더 가지게 됐던 것처럼 제가 제 경험이 그랬는데 삼손도 아마 그 혼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요. 집중력을 갖게 된 거겠죠. 대부분 그 아이들은요, 그 늙어서 난 아이들은 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어서 난 아이가 건강합니다. 힘도 좋고. 네, 좋은데, 삼손은 나이가 들어서 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유전자에 뭔가 역사를 하셨는데 그 유전자가 삼손이 그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라면서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삼손이 길을 가는데 삼손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한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민족의 여자가 아닌 이방 민족 팔레스타인의 그 여자 하나를 사랑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드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거기서 자기의 힘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사자를 죽일 만큼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양날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칼을 잘 쓰면은 적을 무찌를 수 있지만 이 칼이 나를 향하여 나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삼손은 이 양날검을 똑같이 썼습니다. 밖으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 속으로는 이 양심의 이 가책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나실인의 사명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자를 죽이면 삼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시체 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실인으로서 그 소명이 다하게 돼가지고 다시 머리를 밀고 다시 그 산비둘기 두 마리를 내고 또 이제 뭡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앞에 13장에 보면은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삼손은 이 어렸을 때에 배웠던 이 그 나시린의 규례를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점점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6장에서는 삼손이 이제 세 번째 여인을 만나는데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드릴라입니다. 이 드릴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드릴라라는 이름은 아주 그냥 연약한 어떤 갈대 같은 그런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입니다. 이 장사가 이 연약한 여자 하나를 상대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내 속에 있는 이 적을 참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밖으로는 성승장구했지만 속으로는 곪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사역에 있어서 20년 동안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16장의 이 이야기가 단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삼손이 자기의 믿음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사기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랍니까?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새 활줄이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곱은 무슨 숫자입니까? 안식의 숫자인데 영적인 비밀들을 조금씩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나중에 또 뭡니까? 13절에도 16장 13절에도 뭡니까?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여기서도 일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20년 있었다 했으니까 이 드릴라와 같이 이렇게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던 기간이 우리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단기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삼손은 그렇게 힘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믿음의 비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 일곱 가닥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지게 되고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임무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끌려가서 머리가 다 밀렸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밀렸는데 왜 힘이 빠졌을까요? 아니 머리 그까지 거 밀렸는데 왜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게 여기는 머리에 뭐가 있냐면 머리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머리는요 수치입니다. 수치. 자기가 머리를 깎은 게 아니라 머리에 깎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시대 보면 다윗의 그 신하들이 어디에 사신으로 갔는데 그 나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나라에서 그 신하들을 뭡니까? 엉덩이를 찢어 가지고 옷을 찢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하들은 성 밖에 있어서 치료를 다 하고 들어오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이 삼손도 굉장히 영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인 발가벗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지만 갑자기 내가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불이 났는데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힘이 장사라 한들 그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빨가벗고? 마찬가지로 삼손이 머리가 깎였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 영적,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나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두 눈이 빼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삼손의 나실인 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눈이 빼였다. 두 눈이 빼였는데 이것을 삼손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에 가면은 이렇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실인 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을 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은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며 일곱째 날에 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서약을 실패를 하면은 제 7일째 머리를 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7일에 머리를 미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 일곱 가닥을 밀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뭐냐면은 삼손이 다시 나실인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기록자는 그렇게 뭔가를 깔아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민수기 6장 10절에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해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줘라 그랬는데 삼손의 두 눈이 아마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두 마리가 아니었겠냐. 삼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포로의 몸이 되어서 나실인을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 산비둘기 잡지를 못하지만 내가 이 두 눈이 재물입니다라고 내어주는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재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선적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자기가 이제는 머리를 다시 밀리고 다시 서약을 하면서 마지막 그 이 죽는 그날에 자기 스스로 순양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욕한 그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되겠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삼손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게 미가의 17장에 보면은 미가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미가의 제사장이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죠. 이 타락한 제사장이 개인 집에 고용이 되어서 그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을 누가 빼앗느냐라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단지파는 삼손처럼 굉장히 힘은 있었지만 영적인 지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단지파 땅을 버리고 북쪽의 라이스로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후에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시록에도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단지파 전체가 마치 삼손이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잘 때에 일곱 가닥 머리를 뺀 것처럼 단지파 전체도 아마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삼손과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랬습니까? 깨어라 삼손이랬는데 우리는 이런
그 단지파의 잠, 삼손의 어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난다는 것이 뭘까요? 깨어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잘 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잠언 잠언 6장에도 보면 게른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개미가 뭘 하느냐 하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뭐랬습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 통치자도 없어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했는데 이 개미는 각자가 부지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제가 설명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지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데 뭐 왜 성경에서 말하는 빈궁은 뭐냐? 돈이 없는 사람을 빈궁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빈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했죠. 풍성하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을 이게 계시록 22장에 가면 나오죠. 22장에 수성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나온다. 그러니까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달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도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여기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터이오 그랬는데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이름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이마에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칼럼에 쓰기로 삼손은 나시린 졸업을 하지 못했다. 자기는 다시 서약을 하고 다시 나시린으로 살기를 서약을 하면서 죽었고 졸업은 못했는데 글쎄요. 삼손이 하늘나라 가서 그 나시린을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손을 읽으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삼손처럼 강한 힘,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 했죠. 태양과 같은 그 타는 그 불굴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샘솟는 그 지치지 않는 그 삼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갈렙이 내 나이가 비록 80이나 뭡니까? 그 내가 아직 힘이 남아 있다. 모세가 그 죽기 뭡니까? 120살에 죽기 직전까지도 눈에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이 힘의 원천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내가 육신으로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랬는데 저희도 저희 아내도 또 다른 병원에서 이상한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하루가 제가 이렇게 몸이 좀 다르곤 있지만 물론 우리 집사님 7학년 된 집사님만큼 아니겠지만
그래 6학년 다 되어가면서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힘을,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과 우리 온 한국의 세계까지 나눌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으로 믿고 저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했던 받았던 그 은혜, 그가 비록 한때 실패하고 눈이 빠졌지만 재헌신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